이번 시간에는 메이키메이키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트리와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보는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같이 gg.gg/ptsw-make 이 사이트를 알면 네, 활동이 쉬워지겠죠. 엔트리 동물 피아노. 자, 여기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죠. 동물 그림들이 있는데 네, 스페이스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각각의 키에 동물들의 소리를 피아노처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동물 피아노를 프로그래밍한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왼쪽을 잠깐만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 크게 몰라도 되지만 엔트리봇, 이 엔트리봇 있는 곳 있죠? 엔트리봇에서 소리를 어떻게 내시오 하는 오른쪽에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서 부엉이를 선택했다면 부엉이는 이런 음을 내시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돌고래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꿀벌은 이런 소리를. 네, 두더지. 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 뭐 나만의 거북이, 나만의 암탉, 이건 이제 어떤 음을 할 거냐 이렇게 배열하는 건데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스페이스바 네. 이렇게 키에 반응하는 동물 피아노를 만들었죠. 여기에 메이키메이키를 연결해서 해당 키가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아그 클립을 잘 좀 배열을 하고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좀 잘 배치를 하면 동물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익히게 되면 이렇게 나온 것에서 블록 명령어를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나오는 소리,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트리 피아노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엔트리 피아노. 엔트리 피아노는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것을 네, 하나의 완벽한 좀 피아노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게 되겠죠. 네, 지금 보면 건반이 있고 한번 소리를 살펴볼까요? 자, 먼저 도음에 이렇게 가온 도를 이렇게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죠. 이제 레 부분 가볼까요? 자, 레는 지금 어때요? 네,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미도 마찬가지로 아무 모양이 없죠. 이 말은 뭐냐면 도에 있는 이 명령어 W키를 눌렀을 때 도가 나오는 이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레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W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A키가 되겠죠. A키. 예, A로 소리는 이제 레 이런 식으로 도, 레, 미, 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할 필요는 없고 요렇게 한다는 걸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를 배열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네, 메이키메이키 앱 중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네, 네, 방금 여러분들이 본 게 이제 엔트리 피아노 연습이에요. 연습인데 아랫부분에 엔트리 피아노 완성 있죠. 완성. 이 완성은 선생님이 직접 코딩을 다 해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엔트리 피아노 완성을 누른 다음에 네, 여기서 직접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WASD FG 위 아래 화살표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 맞춰서 네, 여러분들은 메이키메이키의 악어 클립을 좀 잘 연결해서 순서 잘 맞춘 다음에 피아노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바나나가 있다 하면 이제 바나나의 각 건반을 입력을 해서 바나나 피아노를 만들어서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이키메이키로 피아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자유롭게 연주를 한 다음 연주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도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